먼저 준비물입니다. 아이라이너로 자신이 원하는 눈썹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지우고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눈썹 뼈 부분 살은 단단하고, 눈썹 아래 살은 예민한 눈 주위라서 얇고 자극받기가 쉬워요. 눈썹 뼈 부분은 핀셋으로 뽑아주듯이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눈썹을 정말 뽑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매일매일 눈썹 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다만 아프다는 거. 털이 뽑히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슉슉 뽑아주세요. 다 뽑히지 못한 작은 털들은 집을 굴러다니는 크림을 발라서 눈썹 칼로 다듬어줍니다. 크림을 바르고 눈썹 칼로 다듬으면 자극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털도 엄청 부드럽게 잘 깎인답니다. 눈썹 밑 얇은 살은 자극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크림을 바르고 눈썹 칼로만 정리해주세요. 눈썹 밑부분은 윗부분보다 얇고 가는 털들이고 숱이 없기 때문에 눈썹 칼로 자극 없이 깔끔하게만 정리해줘도 된답니다. 토너를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자극을 받은 눈썹을 진정시켜줍니다. 저도 헤어라인이 살짝 M자인데요. 매번 이렇게 핀셋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준답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단단해서 살이. 핀셋이 최고예요, 여러분. 헤어라인 옆부분 자잘한 털들은 크림을 바르고 정리해줍니다. 자잘한 털까지 엄청 잘 깎여요. 브로우를 칼로 뾰족하게 깎아서 정교하게 만들어줍니다. 눈썹 밑부분 앞머리부터 눈썹 결대로 그려주세요. 뾰족하게 깎으면 더 그리기 쉬워요. 그리고 밑에 라인부터 그려나가면 눈썹 모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코와 동공 옆부분이 딱 맞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고, 그 부분에서 꺾어서 눈썹 산을 만들어주세요. 가루타입 아이브로우로 더 빈틈없이 눈썹을 채워 그려줍니다. 눈썹 앞머리에서 콧대 미간 쉐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좋아요.